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반도체 지원법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우리 기업한테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속내가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김수형 통일외교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통상장관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타이 대표를 만나 한미 간 최대 경제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두 법안의 공통 키워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보조금을 줄 테니 앞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SBS 취재팀과 만난 타이 대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중국산 제품에만 의존해온 미국의 무역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From the experience with the semiconductor chip shortage, a real focus from us in terms of our trade policy, how we can adjust our trade policies to correct for these vulnerabilities. 하지만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국내외 기업의 중국 내 시설 확장을 억제하고 반도체 수율 같은 영업 기밀까지 내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it's a business decision. That is what businesses are good at, which is assessing what is in their best interest. 조건이 지나치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선택에 달린 거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오늘 밤 세부 지침이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80%에 이릅니다. 타이 장관은 프렌드 쇼어링, 즉 미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IRA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is a very, very clear indication of the concept of friendshoring. It is about thinking of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a supply chain with partners that we have an especially strong, trusted relationship with.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단독 인터뷰한 김수형 통일외교팀장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굉장히 주창해온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는 미국 안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중국 견제와 미국 우선주의의 현실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미국의 속내입니다. 네. 미국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중국산은 안 된다, 미국에서 만들어 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처럼 보조금을 뿌려서 기업을 유인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처럼 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가 바이든 정부,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여전히 먹히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미국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면 이걸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포장할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할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통상 외교당국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사안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도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TSMC가 강력한 경쟁업체지만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도 혼자 모든 걸 다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방국들과 함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특히 챗GPT 같은 AI 기술이 뜨면서 차세대 D램 분야 강국인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치를 미국에 환기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국 세계 공급망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형 통일외교 팀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